저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라고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을 비롯해서 그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투했던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한 족속씩 하나하나 다른 땅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진멸되고 내몰리고 그렇게 점점 그 점령 지역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리고성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소식이 그리고 그 땅에 점령되어가는 소식들이 들려지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소식이 자세히 들어보니 어떻게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족속들은 추풍낙엽같이 떨어지고 이제 금방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 금방 자기들이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이닥칠 것 같은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 전쟁 앞에서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부족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온건파의 길을 택합니다. 전쟁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한 명까지도 결사항전하겠다라는 이런 강경파의 입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건파의 입장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우리들이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브온 족속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 야훼의 이름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소와 양과 나귀 모든 것을 그 땅에서 진멸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자기들은 이방 족속이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존재이니 그들이 쉽게 화친을 맺겠냐라는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고민을 해본 결과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9절에서 11절에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라고 자신들의 존재를 숨깁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이 아니고 다른 먼 곳에 있는 이방 족속이라고 그들을 속이고 목숨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말로만 하면 솔직히 사람이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이 있는데 그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더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점인 양식, 먹을 것인 양식을 그들 눈앞에 내려놓고 그 양식을 눈에 보임으로 단순히 그들의 말만으로는 쉽게 그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양식을 내어 보이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이 가나안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멸해야 될 족속이 아니라 우리는 저 멀리 다른 땅에서 온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이고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그 양식을 눈앞에 내려놓고 유혹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제가 약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 5장 11절에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그 땅에 소출을 먹고 난 이후에 만나가 그친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아침마다 거두어서 맛있게 먹었던 만나가 그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그들 스스로 양식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먹고 살아갈 걱정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는 만나가 그쳤고 양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들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눈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양식을 취하게 되고 야훼께 묻지 않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에 힘을 주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자세히 살펴보니 떡은 곰팡이가 피었고 포도주 분에는 날가 찢어지려고 하고 옷과 신도 날가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 핀 떡이나 낡은 옷들은 이들이 출발할 때 미리 준비해서 입고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속임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족장들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이 수북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인 양식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 양식들이 이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만약 이 순간에 야훼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이 순간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양식을 취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묻지 않고 그대로 그 양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선 것입니다. 만나는 내리지 않고 양식은 필요하고 지금 이들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와 양식입니다. 백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와 양식인데 그 중에 양식이 더 필요합니다. 무기는 하나님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남은 것은 양식인 거죠. 양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에게 묻기보다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불쌍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먼저 믿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먼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인데 그들이 야훼 이름으로 우리가 왔고 이 양식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눈앞에 내려놓으니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양식을 내려놓고 그 물질들을 내놓고 또 이제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족장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첨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끝마다 8절에 보면 말끝마다 우리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족장들의 마음을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말로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을 노예로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민으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거의 500년 동안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는 말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나를 낮추면서 아첨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500년 만에 들은 아첨의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런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말도 듣고 정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서 더 눈과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유혹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는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유혹을 받아들이면 마치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그 세속적인 달콤한 유혹처럼 성도들의 삶에서도 악한 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악한 자가 무서운 모습으로 겁박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악한 자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고 내 약점을 파고드는 그 철저함과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달콤한 말들로 악한 자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그 미혹하는 것은 힘이 있고 그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는가? 사단은 사단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는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한다든지 악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스스로 잘못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해서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위에는 정죄감으로 올가매고 낙심하게 하고 또 다른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눈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양식들과 기본 백성들의 아첨의 말에 마음이 들떠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잘 준비하고 세속적인 유혹이 강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기도했다면, 여호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지 진행할 때든지 특별히 세상 유혹과 시험이 나를 흔들어 놓을 그때에 꼭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묻고 대화하며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수많은 권면들이 있지만 몇 가지 권면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어려움을 겪은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들이 있고 핑계가 있고 그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이기에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이고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가정이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후손에게 믿음의 후손에게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반드시 응답될 그때까지 그 기도는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드릴 것은 요즘 이제 대신방을 다녀보고 또 우리가 새해가 돼서 기도 제목들을 구해보면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그 응답의 상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상을 가지고 믿음의 상을 가지고 응답의 모습을 가지고 응답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가득한 응답의 상을 믿음의 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상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그것은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기쁘고 또 상상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눈가에 눈물이 흐를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배에서 터져나올 때 그것이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와 같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기도가 힘있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하는 그 기도는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힘있는 기도가 되어서 사단의 오래되고 오래 묵고 캐캐 묵은 그 견고한 진도 파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힘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응답의 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많은 가족들이 가정가정들마다 가족 구원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를 통해 건진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박수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수호순 몸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청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